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보니까 뿌리채 말라 있었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갖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제 완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드니 누군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하 바다에 던지라 문제야 해결되라고 명령한 말을 해야 돼. 예, 말을 해야 돼. 산하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러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뭐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냥 그대로 되리라. 이제 구했는데 현실은 안 왔거든요. 그러나 받은 것으로 믿어버리면 되리라. 믿어줘야지. 믿어야지. 믿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믿어주면 된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일어나더라도 지금부터 믿으면 가진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된다. 이게 이제 정말 이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실제 이렇게 믿어진 것도 다르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 주제가 영의 사람 돼가지고 영의 사람 돼가지고 영의 사람 바꿔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인도는 따라오게 돼 있는데 영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 말씀인데 말씀을 믿어. 그럼 영의 사람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안 보이니까 뭐 좀 신비적인 것으로 아니에요. 원래 영의 사람, 아담이 영의 사람이었어요. 타락해서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영의 사람이 지성소 신앙이에요. 지성소 신앙 한마디로. 여기 들어가기가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번제다 십자가 피 통과하고 물두멍 회개하고 또 이거 금초 때 성령 불받고 또 말씀 떡을 먹고 향단에 기도하고 이것도 대단하죠. 근데 여기는 은사 단계, 여긴 중생, 은사, 열매,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말씀 먹고 향단에 기도해서 병 고치고 능이 나타나도 나무 이파리지. 인사를 통해 열매를 맺어줘야지. 그 이파리가 많아야 열매입니다. 여기 열매가 이제 지성수인데 열매가 최고죠, 열매. 성령학과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게 아홉과 열매, 사랑의 열매, 다 열매가 여기인데, 이제 여기 열매만 상이 돼 있어요. 이파리는 상없이 떨어져요. 은사는 상은 없어요. 결국 이걸 통해서 이제 열매, 은사가 많으면 이제 병 고치고 능력 나타나면 이제 열매를 맺어진 거지. 결국은 이제 이 열매 단계가 뭔가, 말씀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여기가. 사라져. 자연스러워, 그냥. 예, 믿어줘.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 여기 영의 사람 설명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 시편 1편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그러면 말씀을 즐거워서 묵상한 자다. 그러니까 말씀이 묵상한 거 먹는데 말씀대로 살고 말씀 먹으니까 즐거워. 한번 시편 1편 다시 찾아봐봐요.
1편 2절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말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자, 먼저 즐거워야 돼.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 즐거워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얼마 중요한 말씀이 말씀이 즐거워. 즐거워. 기뻐. 그래서 기쁘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해.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먹고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느껴요. 계속 맛을 느끼면서 즐거우면서 묵상하면서 그 시간 자체가 행복해. 다시 말하면 말씀을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영으로 먹고 있어요. 영으로 먹고 있으면 여기서 즐거워, 일단 즐거워야 돼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즐거움이거든요. 즐거움이 행복이잖아요. 즐거워, 즐거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주 밤낮 묵상해. 아, 즐겁고 맛있으니까 계속 읽는 거지. 성경 있는 맛에 들었다. 이게 진짜 성경 있는 맛이 들어갖고 와 밤새 읽어보라. 담장한 것 봐도 성경 있는 재밌어. 그러면 야 최고죠.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성경의 맛이 들어갖고. 하루에 20시간씩 읽어버렸다. 영 열려버리죠. 그러면 병 다 낫고 복 다 와버려요. 그냥. 예, 말씀을 하나님이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으로 즐거웠고 영이 능력이 충만했고 지성소에 들어가 버렸는데요. 행복해서 성경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아. 그게 제일 복이거든요. 제자란 것처럼 밤새 그때 하대 차리지. 개척이 전혀 철회하고 낮에 성경 있는 재미로 살았어. 100페이지, 200페이지 이렇게 재밌을 거야. 이렇게 막 성경의 즐거움, 행복이 빠져.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 성경 있는 것을 기도하는 전문가 성경을 많이 안 읽을 것 같아서 아 지금 균형을 읽고 있구나. 균형을 그러면 안 돼요. 성경 있는 즐거움이 빠지세요. 매일 읽어야 돼. 무조건 읽어. 이거 양식 먹는 거 즐거워. 근데 즐거워야 돼. 있죠. 읽기 싫어. 그럼 영이 사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뭐냐. 영의 사람 되자는 주제예요. 영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 말씀을 먹는데 오늘 무화과 저주한 것이 마라나이다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믿음의 능력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저주했고 저주한 것 됐고 그 믿음의 능력이 나가는 건데 즐거운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 남편을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남편에게 머리를 하고 복종해라 아내를 임으로 사랑하라 그래 그러면 남편을 머리로 알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말이 부담이 안 되고 즐거워요. 그 전에 남편하고 그렇게 안 살고 아내를 내 몸에서 사랑 안 하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고 행복 없어요 사실은. 예, 제자리가 아니니까 불편한 거 절대로 쾌라 향락은 육의 소감은 속아선 거지 나중에 공허해요. 행복은 영으로 오는 건데 육은 찰나적이기 때문에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쁨하고 쾌라하고 달라요. 쾌라하고 기쁨이 온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영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남편을 머리로 알고 정직하고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 말씀을 먹은 사람은 남편을 존경하고 머리를 아르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아. 행복해. 먹는데.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아직 여기 못 먹었어. 여기 있는 사람은 남편을 머리로 알고 존경하고 사랑하라. 그게 부담돼. 에이 또 그 소리 오네. 아니 안 먹었어. 여기서는 죄 용서는 받고 물등록 통과했지만 여기까지는 싫다 이 말이야. 여기 수준에서는 여기서 보혈 찬송 부르고 회개하고 참 편해 천국 간다기 좋아. 근데 그 이상 뭔
얘기하면 여기 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부담된 거야. 안 편해. 또 똑같은 소리 그래. 또 그 얘기네. 맨날 그 얘기. 맨날 그 얘기. 맨날 그 얘기도 재밌어야지. 먹어서 사는 사람은 즐거운데 밥을 똑같이 먹어도 나 이상해. 제일 맛있는 것이 밥이요. 과일? 과자? 아니요. 밥이 어떻게 그렇게 맛있을까? 밥맛 안 하는 사람들. 어? 자기 좋아. 반찬에다가 탁 먹어봐. 이렇게 밥이 맛있구나. 설탕은 달아서 못 먹어. 그 질려서. 근데 밥에서 맞는 달콤한 맛은 설탕 맛도 다른 것 같아. 꿀생이죠. 말씀이 맛있어야 되거든. 근데 남편 공경을 하? 공경 안 하는 사람은 싫은데 공경하니까 이렇게 좋네. 아내를 너무 사랑하구나. 이렇게 편해. 그것이 먹고 있다는 얘기. 먹고 있다는 얘기. 야, 오늘 믿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자, 받은 줄로 믿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믿으라고. 믿어줘. 여기. 지금 없는데요. 어, 믿어지지? 주지도 않게? 여기 이제 올라간 사람 믿어줘. 믿어지니까 행복해. 아직 안 왔거든요. 근데 왔대. 막 왔대. 이거 흉내 내서는 안 돼. 흉내 내는 것도 전혀 흉내 내서는 거. 그냥 믿어주고, 와, 내가 너를 그렇게 앞에 쓰리라. 그래요. 오메 나 같은 기둥답 됐네. 아직 현지는 하나도 안 왔구만. 안 왔는데 됐다고 좋아서 기뻐 뛰고 돌아다니네. 믿어줬어요. 이미 약속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즐기고 행복하고 기뻐 뛰고 앉았어요. 그들한테. 근데 그건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해봐야지 노력은 안 돼. 그렇게 되어줘야지. 믿어줘야지. 믿어진다는 게 참 뭘까.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방에서 그 몇 명 놓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광주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 됩니다 그랬어요. 아니 홀도 못 얻고 방에서 개척하면서 그때 전도사가 신학교 한 학기 다니다가 오갈 데 없어서 사람 집사가 개척했다고 사람들 나한테 웃어버려가. 집사나 똑같이 석 달 야간 신학 다니다가 등록금도 없고 돈도 없고 오갈 데 없은 게 이제 내려가고 달방 생활하고 있는 주제에 뭐가 10년이네 광 제일 큰 교회 돼? 다 웃는데 쟤는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왜 웃을까? 왜 웃을까? 나는 믿어진데 정말 믿어졌어요. 웃음이 안 나와. 왜 웃을까? 어떻게든 나는 믿어줘. 그리고 1년 이내 100명 됩니다. 100명 됐어요. 주일학교가 그때는 진짜로 1년 이내 10년 이내에 제일 큰 교회는 못했지만 영원 숫자는 총까지 그때 86년도니까 82년도 개척인데 영원 숫자로 보면 나는 절대로 뭐 하나님 말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 교회가 영원 숫자로는 절대로 나 그 응답됐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나는 된다고 믿어요. 이제 현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 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저는 뭐 되냐 안 되냐 뭐 그런 그 사건 스토리를 통해서 초점이 뭐였냐면 나는 믿어지더라니까. 믿어지면 되거든요. 믿어지면 즐거워. 예, 똑같은 말을 저렇게 할까. 옛날 했던 얘기만 나는 주님의 응답했고 감격의 기쁨이 있어. 밥을 먹으면 똑같이 즐겁고 행복해. 응? 행복해. 자, 이 소유의 복과 이 누리는 복이 있어요. 돈은 가지고 있는데 그 소유의 복이요. 근데 이걸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리면 즐기고 살아. 즐기고. 내가 누리면서 사는 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해. 예.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집을 하나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집 하나 짓고 다 경제 좋은 데다가 그래서 하고 싶어서 땅을 사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지었어. 그러면 집을 지어서 그 속에 들어가 살면 행복해.
내 기도응답을 이렇게 좋은 집을 짓고 너무 행복하다. 아휴, 이렇게 좋다고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 살면서 즐기고 있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진짜 이 교회 때문에 광주를 살려주고 광주만 살면 한국 살고 북한도 통일되고 세계가 복음화 된다. 저는 그걸 즐기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근데 목사님 또 저런 얘기네. 또 저런 얘기네. 자, 그 사람은 즐기고 있어 안 즐기고 있어? 저는 비전 꼭까지 했거든요. 나는 즐기고 앉았거든요. 남편을 공경하라고. 여기 있는 사람은 절대 이 못먹은 사람 남편 공경 싫어. 똑같은 얘기. 근데 공경하고 사니까, 아니 부모 공경하고 남편을 머리로 알고 사니까 행복하거든요. 이게 행복하니까 그대로 똑같은 말에도 아유 옛날에 부부싸움하고 산 것보다 아내 내 몸처럼 아내는 내 뭐 한 몸이거든요. 어? 아내를 여자로 보면 남자가 속아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에요. 몸이요 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절대로 아니 여자는 아니야 자기 아내 늦게 늦고 뭐 고운 것 다 고운 것도 헛된 것도 다 헛된 거 순간 지나는 거 아닌데 인생은 다 그런 건데 근데 아내는 삶을 살수록 너무 소중해 안쓰럽고 짠하고 그저 하는 것만 뒷모습만 봐도 좋아 말한 것도 좋고 하는 것도 좋고 사랑하니까 내 새끼는 그렇게 똑같이 사랑해 같이 있고 싶고 껴안고 싶고 얼굴 이미 봤다 이제 즐기 자꾸 보고 있는 게 아주 질린다 저리 가거라 내 새끼 사랑하면서 그럽니까 이 교회 때문에 강주 살려주고 북한 살린다 아이고 듣기 싫어 듣기 싫어요 나 그러면 아니 지금 북한이 어떻게 무서웠고 지금 아니 죽어요 우리 적화돼버리면 우리나라 끝자락에 왔어요 나는 항상 그래 근데 그것이 기쁘고 즐겁지 못해 왜 기쁘고 즐겁지 못해 따지고 싶지 않아요 따지면 어디서 자기가 믿어져야지 아니 집을 지어놓고 내가 집 속에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냐고 즐거워야지 내 자식 보고 우리 김 목사 지난번에 청년 데이트였고 3시간 4시간 벤치 쪽 앉아있어 3시간 4시간 아니야 즐겨요 저기들은 가서 얘와 똑같은 얘기야 그 얘기 그 얘기 집에 가고 또 핸드폰 또 얘기해 행복하니까 자 말씀의 맛이 아니면 말씀을 읽고 이 시간도 그거 즐기고 있으면 행복해요 자 하나님이 영이고 생명인데 말씀이 약속인데 하나님 하나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열려불고 있거든 지금 이 순간도 이것이 믿음이 열려있어요 지금 난 알아 그러면 이 말씀을 한 곳에 임재가 와요 성령이 와요 성령이 온 것을 맛을 한 사람들은 이슬이 내리고 이 순간도 이슬이 내리거든요 지금 나는 내린다고 봐요 예 이것이 말씀의 맛을 느끼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이슬이 오고 있거든 지금 이 시간 오고 있다고 난 믿어요 자,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냐 죽어있는 예배냐 몸이 건조한 예배는 생명이 없는 예배는 그저 옛날 얘기를 해 식은밥 같은 얘기 하고 있어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맛있게 먹고 있으면 주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만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돼갖고 거룩해 자고 너 내 사람 되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거치고 있고 이 순간도 그렇구나 맨 저거 저 목사님 저급했기 몰라 내가 그거 몰라 이것만 봐. 나는 성경 이거 하나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잘하시라고 이것만 다 끝나는 거예요 더 말할 것도 없어 이게 예수 성막이거든요 이게 피 물두멍 금초대 말씀 향단 지성 여기 벗개 이 벗개의 세 가지만 설명해도 얼마나 무궁무진한 뜻이 있거든요. 성경이 성경 이게 성경은 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 약은 예수님 오신다. 오셔서 다 이뤘다. 자녀 삼았다. 그리고 말씀 있는 곳에 피 있는 곳에 죄 용서 받고 성령 오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가 여기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을 아 모세는 여기 날마다 들어갈 수 있었고 다윗 들어갔는데 함부로 못 들어가. 여기는 지금도 죄송하지만 여기 들어간 사람 특별한 사람이 있어. 들어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게 사도급이고 성도 신자 세 단계 딱 나오더라고. 사도급 목사들도 사도급 목사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가 그러면 신부죠. 신부? 계시록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최고 수준 신부예요. 그냥 예수님이 신랑 신부 이런 이야기 아니요. 신부가 된 사람 있어요. 신부가 된 사람은 주님 함부로 만져고 행복해. 그 사람 효과되죠. 여기 들어가 버리면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 받아. 바울이 바울. 근데 여기 다 들어가도 못 들어간 줄 알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 단계를 모르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된다. 그리고 현미가 용서하라. 왜냐하면 용서 못하면 여기 못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영의 사람으로서 여기에 들어가고 임재 누릴 것인가? 날마다 주님의 동행의 기쁨, 행복해요. 저도 동행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겠지만 동행할 때가 때로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 제자리에 어떤 때는 야 그때 그때 느껴져 알아 알고 있어 임재도 오고, 설교 준비할 때 느껴지고 설교할 때 느껴지고 주님이 하시구나. 주님이 사실 그 내 사실은 그 동행은 주님 얼마나 사랑하냐 딱 아세요. 사랑한 만큼 동행이 돼요. 사랑이 되어지고 사랑이 그 바다가 너무 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동행이 되고 최고 수준은 주님 사랑이에요. 사랑을 사랑이 되어져. 왜? 주님 사랑을 느껴지니까. 느껴진 만큼 사랑은 절대로 그 이상 안 돼. 성령의 감동. 성령은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동. 그래서 성령 충만한 만큼 주님 사랑하고 있는 거야. 머리로는 알아. 사랑이 가슴이 안 돼. 성령 충만한 만큼이요. 만큼 더 사랑하고 그게 영의 사람이고 성령도 받아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연단 훈련을 통해서 그게 연단 훈련을 광야 통과했고 지성도 들어가자는 거죠. 오늘 저는 항상 믿어지고 그게 영싸움이거든요. 지금 사단과 나는 우리나라 싸우고 무슨 용 잡았다고 맨날 그러고 있어. 보자. 본질의 복운동 이제 토요일 또 가. 한국 뭐 야당이 어쩌고 뭐 여당 우리 손에 있어. 나는 그거 믿고 있어. 죽은 사람 믿을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어야 되거든요. 지금 99세 이름 바꾸래. 아브라함. 얼마나 웃기고 사람들은 뭔 민족의 조상 민족의 여주인하고 이름까지 바꾸고 앉았네. 왜? 언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산하 바다에 던지오라 하고 말을 해야 되니까 저는 믿음의 말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좋은 말도 석자를 봤는데 똑같은 소리네. 내가 축복하고 형통한 것은 듣기 쉽겠지만 이 나라 살리겠다는 건데 내 변명을 듣지 마세요. 나는 그래서 아니 나는 좋아서인데 집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게 영사함인데 이렇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길이 딱 열렸잖아요. 나는 믿어요. 절대 믿어줘야 돼. 그것도 그건 억지로 안 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끝까지 믿어. 믿음의 능력이 제가 오래전에 남자 집사가
배가 아팠고 대굴대굴 구르고 앉았네. 여기서 예수의 동자 떠나가라. 그 떠나가라 하고 이제 입으로 명령했어요. 떠나가라 하고 떠나갔을 것을 내가 믿어져야 돼. 이것이 그때 믿어지면 이제 귀신 나오고 안 믿어지면 귀신 안 나갈 건데 딱 해놓고 나서 믿어지더라고. 그 동증 없어졌죠? 예, 없어졌어요. 뭐 그것이 그 순간이더라고. 0.1초 사이라니까. 나는 믿어줘. 아, 배가 그 앞에 대굴도 굴고 있는데 동자 떠나가 귀신아 떠나가 떠나가 하고 말씀 넣은 게 불이 나가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딱 떠나가. 그게 능력이라는 거야. 그게 능력. 영계의 싸움, 영싸움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을 키우고 말씀 영의 사람을 어떻게 갈 것이냐가 중요하지. 그럼 자연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생명에 대해서 아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것인가 이 말씀 깨닫고 복된 자 승리자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